네, 제 옆에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또 이제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 머리 작아서 그런 아, 거 그런가요?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저 강혜경 씨 지금 변호인이시죠? 그 얘기 직접 들어가기 전에, 김건희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 야, 이거 뭡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거는 그 검찰에 무혐의한다는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읽어봤는데 10년 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니까, 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니까 이걸 내가 말했어요. 이러니까 10년 전 거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러고 넘어가. 그리고 같은 공범들이 나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아, 그랬겠죠? 이러고 넘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이렇게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잔뜩 있고 또 그와 무관하게 유죄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증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쪽 것들을 정확하게 다 종합해서 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검사님들께서는 이 김건희 로펌을 만드셔가지고 이쪽에 전혀 이제 나는 몰라요. 순진한 이 얼굴 가지고 한 요기에 대해서는 맞아. 이거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BP 패밀리의 뭐 멤버였다든가, 그것도 모르겠대. 예, 멤버였다든가, 그 다음에 2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이익을 받는데 피해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포가 쫓아다니면서 40번 넘게 이정호 씨랑 뭐 통화를 했다든가, 이게 되게 사실은 이거는 방조도 아니고 공동정범의 그렇죠, 증거인데, 예. 그런 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의 취사 선택을 그렇게 부인 마음에 들도록 쏙쏙쏙쏙 잘했는지. 야, 게다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미필적 고의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 부인은 몰랐을 거다. 권오수도 안 말해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예요. 권오수가 안 말해줬고 부인은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럼 미필적 고의도 없었겠냐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억을 집어넣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집어넣습니까? 아니, 교수님 같으시면 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그중에 8천만 원을 넣으라 그래.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친하니까 넣으라 그럼 넣고 돈만 주고냐? 그리고 그래 매도하라 그럼 매도하고 막 이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돈을 어떻게 넣어야지, 이 돈을 어떻게 해야지 네가 잘 불릴 거니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거 니네끼리 작전 짜는 거 아니야? 또 물어보고, 게다가 짧은 시간에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세 조정이 의심가는 상황이 있잖아. 예컨대 장 마감 시간 바로 직전에 원래는 뭐 5만 원에 거래되던 것을 갑자기 막 20만 원에 지네끼리 거래를 탁 올려놔. 근데 거래값만 올려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또 누가 탁 받아. 통정매매하네, 예. 이게.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가 이걸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걸 지네끼리 짜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5만 원에 거래되는 게 뻔할 뻔짠데? 근데 검사는 그거 몰랐겠지.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부인인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황당무계했는데 그 대통령 부인 앞에만 가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고 이렇게 하나에 의심하지도 않고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좀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보지? 만약에 그 내용을 한번 이대명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봐요.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봐. 그런 말이 나오나? 아유, 나 정말 질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친구가 그런 선물 옵션 이런 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아주 귀재가 아, 있어요. 걔는 고등학교 그래요? 나왔는데 걔랑 원래 아주 막 친하진 않았는데 한 8명이 모여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 친구가 작년인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들한테 알테오젠을 사라 그랬어요. 알테오젠이라고. 그 뭐예요? 그 이제 바이오주인데 그게 그 위고비처럼 다이어트 할때 보통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개뭐 12시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거면 얘는 뭐 3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간을 늘려주면서 이제 몸에 무리가 덜 가게 하고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좋고. 그러면은 이제 이 A라고 하는 상품보다는 그 상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가 더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대박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가 안 됐고 잘안 됐으니까 이 가치는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우리 보고 이거 사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난다 까먹었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 2만 원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 1년 후에 이제 우리가 만났어요.
야, 요즘 뭐 하냐? 이제 요즘 괜찮은 거 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작년에 알테오전 샀니? 이래요. 알테오전? 잊어버렸어. 아, 야, 야, 이거 25만 원 됐어? 이러는 거야. 2만 원짜리가 25만 원이면 12배가 뛴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냈으면 12억이 된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지. 근데 이제는 25만 원 됐는데 25만 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2만 원짜리는 쉽게 들어가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는 과감히 샀어요. 25만 원에. 그래요? 네. 용기 있게 했었네. 네. 근데 2천만 원어치만 샀어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그러면 딴 애들이 전부 다 야, 25만 원은 못 사. 좀 싼 걸 말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네. 팩트론을 사라 그랬어요. 팩트론. 팩트론은 또 뭐냐? 팩트론은 이제 그런 비슷한 뭐다. 내용은 모르고 이제 사라 그러니까. 네. 그럼 사자. 3만 얼마에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게 글쎄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딱 그 보면서 이 문외한 데는 우리는 그 회사의 사장도 모르지만 금액이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불안하죠. 이상하죠. 정상적인 그렇지.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 부인은 자기가 내가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네. 40억이나 돈을 넣으면 어떻게 해서든 40억이 다 잃어도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겠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돈이 그 상황에서 막 많이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면 매일 들여다보겠지. 매일 들여다도 40억이 들어갔는데. 매일 들여다도 보고 아 이게 작전주의일지도 모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 만약에 그게 없다 치더라도 그래. 권오수는 내부 사장이잖아. 맞아요. 그럼 권오수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는 뭐가 돼요? 내부자 거래가 되는 거지. 내부자 거래를 물어봤어야죠. 내부자 거래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왜? 네. 일부러. 네. 내부자 거래 물어보면 자기가 걸릴까봐. 예예. 이런 거를 왜 검사가 안 확인하냐고요. 4년 6개월 동안 끌다가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뭐 서면 뭐 면접 조사 뭐라 그래 그걸 뭐 하여튼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아 걔네들 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뭐 변호사님도 예상했었죠 무혐의 처분할 거라. 네 예상했는데. 근데 그 시기만 궁금했었는데. 네 저는 시기도 궁금했지만 뭐라고 그러면서 불기소를 할까가 사실 궁금했어요. 예. 근데 너무 민망하게 김건희가 피해자라고 한 대목에서 뿜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뭔가 손해가 나야 되잖아. 네.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정신적으로 뜰을 받거나 23억을 벌었는데 무슨 피해자냐고. 게다가 병말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깜빵 갔는데 이 여자 혼자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게다가 2억 3천만 원 집어넣은 사람도 재판받았고 네. 뭐 3억 받은 사람도 재판받았는데 네. 이분은 왜 재판이 남았고 저더군다나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재판 이번에 검찰이요. 네. 지금 그 23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했던 검찰이 김건희 씨가 14억 이득 받고 최은순이가 9억 이득 받았다고 정확히 글씨를 써줬잖아요. 금액을 이번에 검사는 정상적인 거래 기간하고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 다 이 사람이 받은 이득액인지 계산 못한다 그랬어요. 그 뭔 소리예요? 그게? 23억이 23억 전부 다가 이러한 주가 조작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 얻었고 안 얻었고를 떠나가지고 그 말은 원래 보통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득은 원래 뭐 해야 돼요? 추징이나 몰수해야 되잖아. 환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인 돈인지 몰라. 그러면 그걸 추징 몰수를 못하지. 나중에 돈도 안 뺏어가려고 돈도 다 재산으로 주려고 지금 그딴 꼼수를 부린 거예요. 아주 얼마나 웃겨요. 엄청난 시나리오에 다 있었구나 그냥. 아이고 여사님 돈인데 감히 그걸 국가가 가져가? 그러니까 그 한 10% 뛰질렸나 봐. 내가 지난번에 300만 원짜리 파우치 그냥 국가 소유를 했으니까 3천만 원씩 줄게 뭐 이랬지도 몰라. 아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로펌이네.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시죠? 네. 강혜경 씨가 이제 다음 주에 국감에 네, 21일 날 나올 거고요. 그때 변호사님도 같이 네, 동행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나올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언제? 11월 1일 날 나올 거예요. 그 강혜경 씨가 결국은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네. 거기 직원이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하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명태균과 이 사실상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터치되고 있는데 강혜경 씨는 어떤 연유 궁금해서
물론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로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나서게 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사경남이라고 하는 그 창원 의창 쪽에서 시사경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이제 뭐 세평도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잡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시사경남의 사장이 명태균이었죠. 네. 그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자기가 불법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유력 정치 인사들 내지는 아직은 좀 순진한 사람들에게 들고 가요. 자기가 임의로 해서? 응, 임의로 해서. 그래가지고는 나는 당신을 인지도 없는 당신을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아, 정치 초짜인데 설계 탈 거잖아요. 컨설팅 비용이다 이러면서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는 다 그게 이제 엉터리고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019년도에 벌금을 받아요. 사기로. 아, 사기로? 명태균 씨가 직접 받아요, 벌금을.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2021년도에 이제 대통령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검찰총장 시절이었겠죠. 네. 아, 이제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를 몰라. 초짜야. 게다가 민주당은 저쪽인데 얘는 지금 갈 곳이 없어. 얘를 지금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상적인 브로커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그 페이스북 올렸잖아요. 네.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낀다. 용서해라, 이해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거지. 진짜 홍준표 선생님도 진짜 웃겨.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네. 제가 좀 목이 마르네요. 뛰어오셔갖고 입술이 좀 말려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런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데 먼저 몇 개를 해요. 먼저 몇 개를 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갖다 보여준대요. 먼저. 예. 네. 대통령이 이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당시 검찰총장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꽤 괜찮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갖다 주는 건 전부 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만 갖다 주지. 윤 대통령에게 나쁘게 나온 건 안 갖다 주지. 당신이 괜찮다 이렇게 막 올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선 후보 윤석열 적합도 여론조사 윤석열 봐야 되나? 그러면 항상 50몇 개를 했나, 80몇 했나 했는데 거기에서 네. 다 이재명을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야. 이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 신난 거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저기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을 끌어올려라. 윤석열의 지지. 20대가 좀 약하니까 20대들이 더 많이 얘를 지지하는 것처럼 2% 차이가 나게끔 이 여론조사를 좀 조작해라. 이제 이런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수시로 만나고 다니니까 대통령 부부가 그때 카톡에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명태균에게 이제 막 난 당신만 믿어요.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런 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난 대통령 부인이랑 이런 사이다. 이제 뻥치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영향력이 있다. 나는 너를 공천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그러니까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6월 달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때 같이 보궐로 이제 하잖아요. 아, 예. 대통령한테 81회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 26번 하고 그다음에 51개의 그 공표되는 여론조사하고 합쳐 가지고 81개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한테 자 이제 돈 계산하자. 이제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오자. 이걸 적어가지고 이제 내가 받아오마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받아오기까지 그 사실은 돈을 이제 자기가 먼저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3억 7천 뭐 얼마예요? 3억 6천인가 뭐 어쩌죠. 처음에 이제 강혜경 씨는 3억 6천 얼마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3억 7천 얼마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자 그러면 3억 7천 5백이든 3억 6천이든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그렇지. 대통령이 직접 낸 게 아니니까 대통령한테 돈 받으러 가려고 했겠죠. 그럼 처음에 여론조사 먼저 시킬 때 그 돈이 이제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돈을 누가 냈느냐? 누가 냈어요?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했던 군수 후보. 군수 후보하고 시의원 후보가 있어요. 예비 후보들. 네. 네.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또 시장 예비 후보가 있었어요. 네. 허영 예비 후보는 자기가 직접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네. 허영 예비 후보의 측근이 네. 허영이라는 사람은 좀 인지도가 낮으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인지도를 좀 올려줘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인지도를 올려줘라. 네. 이걸 여기다 부탁을 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세 명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아까 말한 그 군수 후보, 뭐 시의원 후보로 두고 해서. 네. 그러니까 허영 후보는 기본적으로 허영 후보가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허영 후보의 주변에 있는 인물이 허영을 대신해서 이제 허영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다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허영이라는 이름을 자꾸 넣어주라는 거죠. 사실 그것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와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시의원 되고 싶어 했고 군수 되고 싶어 했고 예비시장 후보 되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공천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누구에게 가지느냐? 명태균. 명태균이 갖겠지.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할 때 필요한 돈들을 강예경 씨 보고 얘네들한테 가서 받아오라 그러고. 땡겨 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천 잘 해줄까 봐 어쨌든 달라는 대로 맨날 주는 거예요. 그 돈이 각각 그 군수 후보하고 시의원에게 6천씩 6천씩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돈들은 전부 다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하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윤석열을 위해서. 그럼 그건 이제 윤석열에게 쓴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첫 번째 허영을 넣고 인지도 조사를 하는 그 문구에 대선 후보 는 누가 적합합니까? 이 문구도 넣었어요. 같이. 같이. 아니 그 저 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네. 그러니까 시장 후보 홍보성 여론조사만 하면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늦는 김에 한번 같이 해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 적합도까지 거기다 넣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선관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서 선관위가 오케이를 했대요. 신기하죠? 근데 게다가 그거를 그런 여론조사는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귀에 많이 이제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허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끔. 그러니까 1,000명을 조사하면서 저번에 거는 뭐 1,000명을 하루 만에 조사하는데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5일 동안 1,0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야. 허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대선 후보 적합도도 한 개, 두 개 문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지를 선관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여론조사 이게 맞아.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별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인지도 조사가 별로 안 좋았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허영이 이제 다른 후보한테 이제 물 주고 자기는 거기서 드랍을 해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허영은 자기 어쨌든 여론조사 했으니까 여기 돼 있어 더 이상 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너한테 돈 줬네 돌려달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억울한 거는 바로 군수 후보하고 시의원 후보죠.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 됐거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태균 씨에게. 너, 야, 너 공천 준다 그래서 내가 너 돈 주고. 그치. 응? 돈 내놔라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명태균 씨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회계상으로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그 3월 10일 날 끝나고 나서 대통령에게 가서 3억 6천을 받아왔으면 그냥 그 돈에서 주면 되는데. 안 받아왔잖아요. 네. 대신 대통령 부부는 그 돈을 안 주는 대신에 공천 여기 보궐선거 나가봐라 해서 김영선을 그 자리에 꽂아줬잖아요. 예. 그 고향 일산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너에게 공천 자리를 줬는데 뭔 소리야. 3억 6천하고 바꿨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누가 책임져야 돼? 김영선이 돼.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랬나 안 그랬나 봤더니 김영선이는 원래 처음에 자기 돈으로 선거를 안 치렀대요. 보궐선거는 자기 돈도 안 들어가요, 원래 잘.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자기 지역구도 아니었고 사무실도 없었잖아요. 처음에부터 이제 있던 데가 아니니까 사람들도 부려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죠. 여기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돈을 대고 명태균이가 지가 운영하던 그다음에 명태균 개인 돈도 넣고 더 중요한 거 이 강혜경 씨 돈도 넣고 이건 명태균이 시킨 거지. 야 지금 이 선생님 돈이 좀 없으니까 강혜경 씨한테 너가 좀 빨리 넣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이 돈들이 또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선거는 치렀어요. 예.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예. 혼자 나왔으니까 됐겠죠. 예.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선거 보전 비용이 나오죠. 글쎄 선거 보전 비용으로 이 6천만 원 돌려줬다니까 얘들한테 이 군수 후보자하고 시의원 후보자에게. 근데 6천만 원씩 1억 2천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3천씩 3천씩 돌려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3천씩 3천씩에 대해서는 혹시 모른다 이러면서 그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대표는 자기지만 명태균이지만 허수아비 사장은 김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 군수 후보하고 시의원 후보가
내놓은 돈은 처음부터 그 명태균이나 김영선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미래연구소로 들어가서 대선 조사한데 쓰였으니까. 예. 겉으로만 보자면 명확하게 이 미래연구소가 돈을 쓴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강혜경 씨 자기 돈도 넣었는데 꽝이었어요, 나는. 꽝이잖아요. 근데 안 주잖아요. 안 줘. 게다가 이제 그게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선거 보전 비용을 해서 까가지고 얘네들을 주니까 그게 선관위에서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체 고발을 해요. 선관위가 이 작년 5월에 강혜경, 김영선, 명태균 세 명을 이제 고발을 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돈이 넘어간 그 이미영 병호패 그 두 명의 군수 후보자하고 CEO까지 다 같이 고발을 해요. 지금 그것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한국미래연구소의 반지사장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사장이니까 여섯 명을 그래서 수사를 해요. 와, 지금 현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자기는 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깜빡하게 생겼어. 처음에는 그랬대요. 사실 이제 2024년, 그게 2023년 5월의 일이니까. 예. 2024년에 다시 공천만 받으면 해결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산단이 들어온다. 이 동네에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게 국가산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니네가 참으면, 너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가 정치를 계속해서 너를 살려줄 수가 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네가 회계 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건데, 네가 거기서 제대로 말 안 하면 우리는 너 국물도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몰아버렸구나. 네, 강혜경 씨를.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또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말을. 그러다가 공천이 안 됐네. 이 여자가. 총선 때 안 됐죠. 그러니까 여사는 뭐 김영선이라 카대? 이렇게는 했는데 하위 10% 컷오프 되면서 결국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은 안 된다. 너 3번 해라. 3번은 니네는 안 된다 해서 안 받았잖아요. 완전히 작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해체 능력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게다가 김영선이는 재산이 다 부동산으로밖에 없어요. 왜? 현금이 없대요. 왜냐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이혼하고 뭐 이제 혼자 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대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뭐 변호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게다가 명태균이랑 맨날 돈 나눠서 썼잖아요. 그 실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오래 했더라도 정치안이라고 돈 다 쓰고, 지역구에 나가서 다 쓰고, 명태균 다 쓰고, 이러니까 돈이 없어. 네. 근데 아버지의 부동산 재산은 일부를 먼저 받았어. 네. 근데 그거는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열받아. 네. 다른 형제들하고는 완전 사이도 너무 나빠. 아무것도 이 김영태를 안 도와줘. 예. 게다가 김영선이 이 미래연구연구소의 대표를 놔둔 그 바지사장은 김영선의 오촌 아재야. 이 오촌 아재는 열받아 지금.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하고 날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런 상황인데 공천도 안 돼. 이 일은 지금 전부 다 강혜경 보고 책임지라고 해.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열받아가지고 주고받았던 녹취랑 통화랑 막 다 갖다 냈어요. 지금 검찰에다가. 예. 그러니까 김영선과 명태균이 이제 강혜경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협박. 그렇죠. 너 네가 해놓고 이제서 우리 보고 이러는 증거 있냐 이제 이따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열받아 있는 중에 네. 명태균 씨가 또 돌아다니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기로 고소했고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네 죄를 덮으려고 밖에 나가서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구나. 네. 이게 이제 스펙스에서 그때 인터뷰하니까 네. 가야 되는구나. 강태균 씨. 10시 10분이네. 네. 강혜경 씨 열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나 노영희 변호사랑 스펙스 나가서 이거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명태균이가 지금 뭐 자기가 윤석열 뭐 녹취록 X파일이 있다. 공적인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뭐 홍준표. 그 뭐예요, 그 X파일. 처음에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할 때 도와준 거 맞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은 네. 내용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네. 하면서 대통령 후보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던 그 시기엔 당연히 이제 민간인으로서 특히 이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엄청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차리따봉 같은 거 막 보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겠죠. 있죠, 당연히. 그리고 명태균이는 왜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 긴 거야?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 지금요? 끼끼끼 못 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누굴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제 권력인
윤석열과 대통령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인질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조용히 하려는데 이러잖아요. 여기서 인질은 대통령과 김성렬이지. 윤석열이지. 인질이야.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저대니까 니네를 까부지 마라. 그러니까 다들 깨갱하잖아요. 오세훈 봐요. 처음에 우리 보고 나보고 명태균이가 서울시장 되겠다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항상 그랬는데, 오세훈, 그거 거짓말이다. 나 고처장 써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그쵸? 김재원, 감방에 가야 되는 개다. 뭐 쫓쫓 쓰려다가, 야, 쟤는 인질을 잡고 있으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극을 하지 말자. 홍준표, 쟤는 나쁜 놈이지만 고소고발 안 할 거다. 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어? 김진태 이름 나왔다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오빠다 뭐 남편이다 아무리 말해도 대통령이 얘한테 직접 말을 하나, 김건희가 말을 하나, 아무도 말해 말을 못해. 게다가 장예찬 나와가지고 뭐 여사가 오빠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네 없네 막 그러는 거야. 야 장예찬 거짓말도 그만해, 코 길어져, 이딴 말을 지금 페이스북에 넣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말해가지고 대거리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인질로 윤석열 김건희 잡고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요. 오늘 좀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 21일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21일 날 국감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모셔서 오늘 못 다한 얘기. 아니 잠깐만 갈라고만 그래요. 아유, 아, 오랜만에 바빠가지고 출연료 많이 주시면 제가 그래요. 출연료 한 100만 원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